이번에는 초보자들이 장비를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카라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한 루트 코스를 올라가는 데는 보통 10개에서 한 12개 또는 길이에 따라서 한 15개까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구입을 할 때는 10개 단위로 구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. 구입을 하실 때는 이 길이가 긴 것도 있고 또는 짧은 것도 있습니다. 길이가 차이가 나죠? 이걸 한 7대 3, 짧은 게 한 7 정도 될 거고 이 긴 게 한 3 정도에 나눠서 구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이 긴 거와 짧은 거의 차이점은 뭐냐? 올라갈 때 이 볼트 행어, 즉 바위 틈에 박혀 있는 이 카라비너를 걸 수 있는 고리인데 그 볼트 행어가 일 수직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박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. 돌기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되게 불규칙합니다. 그거 불규칙하고 그다음에 그 홀드 손잡이 잡이에 따라서 이 강도가 또 틀려집니다. 만약 끊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안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.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피해서 볼트를 박기 때문에요. 이게 항상 볼트를 수직으로 이렇게 쭉 박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하나 박다가 왼손에 손잡이가 어떤 그 그립 핀치로 이렇게 잡는 그립이 있다 그러면 그걸 피해서 박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직 라인에 가까울 때는 이 짧은 걸 걸어주시면 되는 거고 수직 라인에서 먼 것 같은 경우는 이 긴 걸 걸어주시면은 로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과됩니다. 우선 간단하게 카라비너의 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요. 카라비너를 구입을 할 때 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많이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모양이 D자, D자형이라고 해서 D형 카라비너라고 그러고요. 이 열리는 부분이 반듯하죠.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고요. 여기는 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게이트가 이 반듯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이트, 휘어져 있다고 해서 벤트 게이트 이렇게 합니다. 이 스트레이트 게이트 같은 경우는 주로 볼트 행어 쪽에 거는 부분이고요. 이 휘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로프를 삽입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스트레이트 게이트와 벤트 게이트, 그 다음에 두 개를 연결시키는 슬링이 있는데요.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퀵드로우라고 합니다. 먼저 카라빈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요. 여기에 보면은 강도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KN, 키로 뉴튼이거든요. 힘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 그 충격량을 표시한 건데 옆으로 화살표가 양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옆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. 24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3은 한 240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죠. 그러니까 자, 그다음에 이 열린 상태 이름 모양이 있습니다.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그림으로. 이거 같은 경우는 열린 상태에서는 한 800kg 정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 같은 경우 역시 옆에 8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약 800 정도의 하중을 받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 뒤에는 CE마크라는 그런 그 안전의 점검을 마쳤다는 그런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슬링 같은 경우도요, 보시면은 옆에 보면은 이 강도가 표시되어 있어요. 22K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2200kg 정도의 하중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보다 되게 가늘고 뭐 두껍고를 그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슬링의 어떤 재질,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걸 직조섬유로 이렇게 짰을 때 들어간 그 실이 얼마만큼 강도를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충격량에 더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. 이 재질은 처음에는 주로 철로 많이 만들었었어요. 근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두랄륨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. 그거 이 퀵도르 슬링이 이 애초에는 등반하는 데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등반이 그만큼 스피드 있게 가야 되고 그만큼 등반을 좀 신속하게 그 어떤 손잡이가 안 좋은 쪽에서 좀 신속하게 빨리 걸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킥도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.